1975년 12월 29일 작은 세상은 육신이다. 죄 짓는 데 따라서 육신이 괴로운 것이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다 괴롭다. 잘 살면 괴로움이 다 타버린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 흙으로 만드신 몸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존재가 존재가 되어 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인간과의 화해이셨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창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세상은 육이다. 죄 짓는 데 따라서 육신이 괴로운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부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잘못으로 범한 죄의 대가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해보면 좋겠습니다.